아이돌 그룹 세븐틴이언 오데이피어 영상을 통해 오는 9월 16일 정규 앨범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했다.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12일 0시 세븐틴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 오데이피어 제목의 영상을 기습 공개,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담아냈다. 앞서 프롤로그 영상 언 오데이 언체인드 멜로디로 새로운 확장의 시작을 예고한 세븐틴은 언 오데이피어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를 암시하며 다시 한번 정규 앨범 컴백일을 알렸다. 영상 속 세븐틴은 자유로운 걸음걸이와 움직임, 신나게 환호하는 모습으로 틀에 박혀있지 않는 행동들과 함께 갇혀있던 밧줄에서 풀려나는 등 자유를 느끼는 모습을 담아내 히트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깨어난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. 그러나 자유로움도 잠시 긴장감 넘치는 사운드와 함께 화면에 총을 겨누는 호시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던 디노가 교차로 빠르게 컷 전환이 되면서 총성이 울려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시를 읊는 듯한 독백으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해 영상의 궁금증을 높이기도 했다. 이어 자유롭게 해방감을 느끼던 세븐틴이 다시 알 수 없는 프레임에 갇힌 채 등장, 두렵고 불안정한 느낌의 반전적인 영상을 담아내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. 한편, 세븐틴은 오는 9월 16일 컴백과 함께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3일간 서울 KSPO 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세븐틴 월드투어 오드투유인 서울을 개최할 예정이다.